바이크를 그만 타야 돈을 벌지 않을까? 근데 돈을 벌려면 방송도 방송 재밌게 뭔가 좀 하고 또 대박 나야 되는데 대박 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취미 활동 안 한다고 돈을 더 버는 거라면은 이미 바이크 다 싹 다 팔고 그랬겠죠?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곁들여 먹을 야채 같은 건 없고? 뭐 마늘이랑 이런 거 있으면 싹 다 꺼내버려. 고추랑 기가 막히죠? 순수 고기 그 잡채죠? 지토 어서 온나. 지토 게이님 에드벌룸 25개 감사합니다. 소중한 전 재산. 그지, 라이더는 돈 있으면 다 기름값에 처발라야지. 휘발유 가격도 올렸더라고요. 다시 엠병을 고급유 하나 넣으려니까 리터당 1900원 막 이래가지고 넣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아, 차 유지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 바이크가 엠병을. 연비는 그렇다 쳐도 이제 뭐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오일도 갈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죠. 안 그래도 요즘 전기 자전거 계속 보고 있어요. 재밌어 보이던데 전기 자전거도. 기름값 대부분이 세금이에요. 아니 뭔가 근데 요즘 느끼는 게 이 나라는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 이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그 혁명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뭐 사회주의로 가자 뭐 이런 말보다는 아, 근데 좀 씨발 너무 살기 족 같은 나라가 아닌가. 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치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뭐 이거저거 세금 갖다 썼다고 막 말들은 많은데 씨발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도 칼부림 났어요. 아 지긋지긋하다. 그 인터넷에 다 칼부림 하겠다고 예고글 올린 새끼들이 300명이 넘는다면서요. 정신 빠진 새끼들. 그리고 어떤 새끼는 내가 지금 그 여행 방송 가가지고 전혀 폰도 못 들여다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그냥 이틀 만에 또 저 신림인가 거기에서 그 손에다가 그 너클 끼고 여자분 그 강간하려고
새끼가 30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그 저기 그게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초등학교 교사인가 그 길 가던 여성을 갖다가 공원으로 끌고 가갖고 너클 끼고 주업해갖고 그 이마에 함몰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씹새끼네. 아 씨발. 미친 새끼네. 아 참. 아니 30년 동안 여자를 못 만나봤으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를 좀 가꾸든가 뭐 뭘 하든가 하면 되지.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라면 아싸리 포기하고 다른 걸 이루려고 하면 되지. 하여간 인간은 뭔가 자기가 그 결핍이 있는 부분 있잖아.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뭐라도 이뤄낼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 여자랑 아무런 연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신림이 진짜 무서운 동네다 여러분들. 신림에서 최근에 일어난 근 한 달간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만 해도 그 동네가 진짜 무서운 동네네. 엊그저께 또 여중생도 실종 좀 일사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신림. 또 신림이야? 네. 와 씨발 거기는 좀 그 뭐 지정을 좀 해야겠다 위험지역으로. 아 요즘 미친 인간들의 천국 천지라서 미친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불특정 다수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끼리 관계 맺기도 참 힘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밥 드시고 가요? 밥 먹고 밥 먹자. 갈비살 좀 많이 사다 놨거든. 갈비살이 진짜 괜찮네. 이거 좀 종류별로 주문했어요. 구워진 거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맛있어 보이네. 식불이 약간 만땅 맞아 지금. 나 이번에 저기 아웃백 갔잖아. 예. 개좋더라. 아웃백 한 3번 가봤어. 아 진짜? 4번? 근데 토마호크 먹어봤어. 토마호크 이 그거잖아요 그 10만 넘어. 100g에 2만 얼마일걸요 아마? 어 맞아. 네, 댓글은 이만 그렇게 해가지고 세트 메뉴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개 맛있다. 근데 신림에서 유저 지르는 인간들은 다 12만 살더만. 그래? 뭐 어쨌건 앞에 갔는데 빵을 계속 무한으로 주더만. 어 빵 맛있어요. 어 빵 맛있더라. 그 네. 뭐야 바다 같은 걸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만. 그때 그 두 분밖에 못 먹었고 토마호크 고기가 맛있더라. 내가 봤을 때 그거 띄워올 때 미국산 쇠고기일 텐데 블랙앤걱스나 뭐 이런 걸로 한다고 쳐도 한 4만 얼마고 남겨먹는 거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렇죠. 아웃백이 세계적인 브랜드니까요. 어, 고기 띄우는 것도 겁나 싸게 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 이거 너무 이거 완전 멜던인데요? 살지? 조금만 하고 이거 여기 뒤에 피부 부분 괜찮아. 고대를 좀 해줘야겠다. 어 얘도 네 완전 괜찮죠.
직원들이 겁나 뭐 친절하긴 하더라. 아웃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디 좀 갔어요? 인천. 비싼데 많이들 드시네. 투움바 파스타가 존나 맛있더만. 투움바. 비싸서 특별한 날 아니면 못 가요. 고기 맛있네. 이시다 우류요. 감사합니다. 갈비살이 진짜 맛있어. 저 노래예요? 아니 뭘 주시고 나서 뭘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뭐 사고 체계가 왜 그래요? 아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다 그래도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도 이게 직업인데 안 그래요? 우리 뭐 영상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육회급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생겨졌네. 돈 너무 세가지고. 너무 괜찮다. 나은님 아무리 여성분이라지만 좀 정우가 없으시네. 아니 파울FK 형님 무슨 돈을 뭐 공짜로 무슨 빵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파울FK 형님도 나름대로 지불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을 때 소비를 하시겠죠. 왜 네가 노래 듣고 싶은 걸 갖다가 해줘 해줘 하세요. 그것도 제가 순간 내 입 밖으로 김치년이라는 말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게 아니라 씨발년이라는 말을 하려고. 아 그건 아니지. 예. 아니 채팅 이쁘게 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쌍욕하면서 저한테 풍 싸주는 게 저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요. 역시 소고기다. 밥을 집게서 세전 먹으면 질려요? 님이랑 고기 고 그 뭐야 고깃집 간 사람은 되게 개이득이겠다. 고추가 너무 매워가지고 네 어 순간 욕할 뻔했어요? 아니 뜨거운 밥으로 혀를 눌러주면 고기에 그 막 고추의 좀 매운맛이 조금 상쇄되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끼리 지금 분열하는 것보다 빨리 풍 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뭔가 밥 먹고 컨텐츠를 할 텐데 밥 먹고 나서 또 풍선 받아내는 시간보다는 다들 십시일반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저 또 도움 안 되는지 좀 그만하시고요. 짜증나니까. 그 먹방하는 영상 나옵니다. 예. 유튜브에 있어요. 그 풀영사천을 가셔서 테두리가 파란색인 영상 보세요. 그리고 님이 나만의 재생목록 만드세요. 재생목록 이름은 밥친구 코트예요. 피노님 고맙습니다. 11만 2천 명. 그런데도 건빵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전.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은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좀 지금 위에 게이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첫 컨텐츠 하기 전에 그래도 한 6천 개 정도는 채우고 시작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만 원 정도도 못 쓰시나요? 시청료 납부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한글 다행이. 버섯 좀 먹어봐야겠다. 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고기 구워야 될 것 같은데? 무도님 어서오세요. 등심 볼게, 등심.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풍선이 그렇네요. 김원님 고맙습니다. 한동이 나왔어. 저한테는 아침 같은 거죠. 아점. 가요방님 월급 안 받으세요? 슬슬 월급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쏜다 쏜다 말만 하지. 20일로 밀렸다는데요, 월급이? 오늘 밤에 봤는데 네. 몇 개 쏘실 거예요? 어, 그래도 시원하게 좀 쏘세요. 대구산, 아, 대장산 20살 여자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죠. 개미치냐. 아. 백태 보여달라는데. 뭐라고? 백태 보여달래. 아이고 싸버렸다. 허수영 백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민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으로 자르자. 다 괜찮아. 근데 약간 지방질 있는 애들이라서. 와 이거 완전 질길 것 같은데요? 좀 안으로 넣어. 이거 완전 저건데? 괜찮아.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고기인데 이거? 완전 질겨가지고. 아니야 맛있어. 근데 감사해요. 시원하게 청개 싸주셔서. 지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대로? 잠시만. 지금 딱 적긴데요? 이거 완전 미디움 매워요. 와. 지금 먹을게. 먹어볼게. 하고 딱 페이크 소스 찍어서 질김 정도로 딱 찍으세요. 와! 이게 지금 먹어야 돼. 응, 네. 지금이야. 목심만 따로. 이거는 잘 배워. 와. 이거는 드실 거예요? 응. 나 목심 좋아.
와, 맛있다. 목숨만 따로 빼라니까. 굽는다고 그래 이거? 목숨은 따로 구워야 돼. 좀 오래 구워야 돼. 그래야 비에 많긴 하구나. 아 요거 아니까 얘만 목 얘 떡심만 이 모가지 아 모가지만 썰어가지고요. 이게 힘줄이거든. 마늘은 안 팠지? 조금 파긴 했는데 괜찮나?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마늘 좀 가져가. 마늘 부드럽다 부드러워. 생각보다 등심이 괜찮나? 근데 이게 굽기 정도 때문에 그래요. 아까 좀 너무 많이 질기긴 했어. 여러분들 네. 제발 좀 분열 좀 안 하면 안 될까? 진짜 체하겠다 체하겠어. 이 씨발 전투민족 미친 인간들아. 사이 좋게 지냅시다. 좀 구워버릴까요? 고맙습니다. 미오글로비님은 1년 만에 왔다면서 이렇게 말을 족같이 하세요. 얘를 썰어가지고 굽는다고요? 흑정신 같은 년이네. 존나 못생겼을 듯. 이거 좀 때려라. 아, 이거 너무 늦게 할 것 같아. 완전 부드럽다. 저 이간질하는 DUX 저 DUD 저 새끼 블랙에 병신 같은 새끼. 그다 그다. 아. 나가세요. 얘는 되게 완전 스테이크다. 네. 맛있다. 면 조금 익으면은 뒤집어가지고. 지금 풍선 4,700개지? 네, 4,701개. 여러분 1,300개만 더 받고 첫 컨텐츠 바로 갈게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네, 고개 머뭇질기다. 계속 찍고 있어요. 그렇게 찌개지도 않는데 왜 뭐가 찌개도 안 나? 할아버지냐? 아니 너무 찌개다니까. 찌개는 이 정도. 아니 고기는 이 정도 씹는 맛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질병 때문에 진짜로 약간 뭐 고무 씹는 것 같아요. 고기가. 아니 그렇게 찔기지도 않고 막 얘는 뭐하는 고기마다 이렇게 다 찔기대? 맛만 있구만. 형 안 씹고 삼키니까 그렇죠. 아니 존나 씹어 나도. 너가 이빨이 약한 거겠지.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빨이 좋으면 원래 고기도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 이거 지금이다. 뭐야 이거 떨어져 나갔네? 목침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드님 오늘도 오셨어요?
모두님도 감사합니다. 모두님은 진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 오늘도 풍선이 점점점 응원하려고 오신 거니까 항상 그 마음 감사하게 받고 또 오실 때마다 500개씩 몇백 개씩 싸주시는 게 너무 마음씨가 착하세요. 미오글로빈인가는 미친 10년보다 나아요. 그렇죠. 예, 와가지고 1년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쪘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뱃살이나 구워드세요. 개병신 같은 년. 너무 찌 저거는 많이 안 두꺼워가지고 잘 안 썰린 거. 떡심 이거 개 맛있다. 이거 좀 크니까 큐브로 만들게요. 근데 마블링이 너무 이제 분포도가 심해갖고 씹을 때 그냥 정말 살살 묻는 듯한 그런 고기는 많이 못 먹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고기는 조금 씹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심 좋아하거든. 채끝, 살치, 갈비살, 안창살 너무 좋죠. 부드럽고 찌금이다. 찌금이에요. 와, 이건 생고기 아니야? 아, 그게 먹어야돼요. 그라데이션 고기라고. 너 먹어봐. 네? 너 근데? 먹어봐. 이거 완전 생고기. 이거 선생님 보여줘봐. 먹어 되냐 물어봐봐. 에이, 소고기 이렇게 먹어야죠. 육회 먹어. 맞죠? 소고기 이렇게 먹어야 돼. 먹어봐. 얼마나 분홍색 맛있어 보여. 육회. 이거 16회인데 그냥. 이거 보여줘봐. 이거 한번 보여줘봐. 아, 진짜로? 믿어도 돼? 진짜로? 응. 확실해? 응.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알았어. 이게 더 먹어야 돼, 이게. 지금 먹어야 돼. 안 질기고 딱 약간 으스러지잖아요. 나 콜라 먹어야 돼. 콜라 한 드릴까요? 존나 부드럽다. 그죠? 이렇게 먹어야 돼. 삼겹살 굽는 줄 알았어요. 와.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고난의 나날들이다. 이건 진짜 맛있다. 응. 일부러 불도 껐음. 나이스합니다. 더 이거 안 돼. 더 잊지 말라고. 응. 완벽한 이제 미디움 레벨. 그러네. 내가 아웃백에서 먹던 맛이 이 맛이었는데. 응. 거기도 약간 분홍색 엄청 막. 응. 완전 레어처럼 보이잖아요.
역시 육식이 좋아요. 생긴 건 징그러운데 고기가요? 입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부채살에서 극락가 버리네. 풍선이 5200개. 하나도 안 찍히고 씹을 때마다 으스러져요. 아, 뭐 고추 너무 맵다. 아. 다 드셨네, 그래도. 지금 이제 800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6000개까지. 물티슈 하나만. 와, 진짜 맛있다. 드세요. 저는 방송 켜기 전에 밥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펩시 라임대로. 좋은 생각 났어. 전 제로콜라 안 먹어요. 여기서 조금 덜 익힌 다음에 여기다 그냥 버터를 좀 버터를 풀어버려. 버터 끓을 거 아니야. 거기다 고기 이렇게 슉 해가지고 풀어 먹으면 바다구이 진짜 빨리. 고든 냄지 그 잡채가 되겠다. 그렇죠. 바로 상기되죠. 그렇게 먹으면 근데 와사비 올려서 먹는 것도 맛있죠, 소고기. 이제 집에 고기 다 썼지? 아니 형이 이거 쿠팡을 시킨 거 있어요. 아, 그거 남았어? 좀 100. 그거 다 먹고 나서? 예. 제일 많이 샀던 고기 선점해서. 이 고기는 별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 방금 먹었던 부채살은 진짜. 맛있어. 부채살이요? 진짜 뭐 어디 막 시장 가서 사는 고기도 맛있어. 부채살. 그냥 정육 가서 사왔죠. 마트 말고. 고기가 진짜 고기예요. 그날 수고 도축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정말 신선한 고기. 아, 고추가 진짜 좀 짜증나게 맵네. 와, 못 먹겠다 고추. 와. 좀 맨을 한 개 남았어요. 응? 맨을 한 개 남았어요. 똥 다 뽑았다. 지금 공짜로 쓴다고 봐도 돼요. 진짜 잘 샀어. 요즘 제로 음료가 다 대세잖아요, 여러분들. 제로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 그치, 그 건강이 단맛이 좀 다르긴 하지. 건강 좋다고. 이게 당도가 26g 들어있는데 엄청 많이 들어있지.
왜 나 이거 쌈장 찍어 먹는데 왜 맛있냐? 밥을요? 어. 쌈장 자체가 근데 맛있긴. 아니 이게 존나 찰져가지고 쌈장에다 딱 찍어서 먹기 개맛있네. 메뉴는 개맛에 버리시네. 약간 수박을 쌈장에 찍어 먹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가 봐요. 쌈장이 맛있으니까. 쌈장은 손가락을 찍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쌈장 한 통 다 비웠군요 저희. 아 현미밥 맛있다. 치웠습니다. 아유 담배 하나 펴야겠다. 그거 밭에 달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검은색깔 트리를 쓸까요 이걸로? 이제 2층, 2층에 뭐 집이 같은 거 아니야? 아, 네. 너무 상이 낫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어 배불러. 아이고 너무 잘 먹었어. 이거 식구 때문에 야무지게 좀 조절해야지. 아 잘 먹었다. 먹방하는데 200명 늘었었네.